아이고, 서서 귀신 아가씨가 바로 호호 아가씨로구만요. 아이고, 깔깔 박사님 아니세요? 아유, 왜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그러다 보니까 참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오래간만이었어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런데 왜 인사를 자꾸만 하세요? 내년 후년식까지 몰아서 죄다 했죠. 이런 무식한 양반 같으냐고. 아니 그래 인사를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누가 무식해요? 누가 무식해요? 당신이 무식하죠? 내가? 그러면요? 사람 잘못 봤어. 잘못 보긴 왜 잘못 봤어요? 내가 이래도 훌륭한 학교를 결혼 맡은 사람이에요. 학교 다녔어요? 그럼. 아이고 여럿지 키가 조그만 걸 보니까 어디 유치원에나 다녔나 봐요. 예요 창피질 없어요. 그럼 서학교요? 아니에요. 그럼 중학교요? 틀렸어. 그럼 무슨 학교예요? 본인이 졸업을 맡으신 학교는 다른 학교가 아니다. 무슨 학교예요? 고등요 학교야. 고등요 학교요? 그럼. 여보세요? 고등요 학교는 우리 같은 여자나 가는 데예요. 당신 같은 남자들은 문간에도 못 하는 데예요. 그렇지만 나 같은 남자도 얼마든지 들어오라고 고등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입학원으로 받아주었어요. 그래 무슨 과에 있었어요? 나 알도록 고등요 학교에 무슨 과에 있었느냐? 네. 무슨 과는 무슨 과야? 소지과지. 아이고 그렇겠죠. 그러나 저러나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옳거니 내가 그동안에 어디를 갔다 왔느냐? 네. 내가 어디를 갔다 온 거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명승 고적을 찾아서. 그래서요? 유람여행을 떠나갔다 왔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래? 내인 처음에 네. 유람여행을 떠나려고 서울 역앞을 가는 길인데 네. 나 재밌는 구경이었어. 아유 무슨 구경을 하셨는데요? 아유 재밌어. 아유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아유 신나. 뭐가 그렇게 신나요? 어떻게 아무렇게나 생긴 녀석 하나가. 네 아무렇게나 생긴 녀석. 지가는 아주 잘난 척하고. 옳지. 그냥 바지 저고리 쪽 빼입고. 그리고요? 이름이 모양을 내고 말이야. 네. 아주 잘난 척하고 저벅저벅 남대문통 네거리 앞을 걸어가다가 그냥 미끄러져 나가 자빠졌고. 아이고 창피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놈 뻔내고 걸어가다가 자빠진 꼴이 어떻게도 웃은지 손바닥을 치고 웃고 야단이야. 아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죄다 웃는데 나 혼자만은 웃지를 않았어. 왜 안 웃었어요? 자빠진 녀석이 바로 나거든. 네 여보시오. 이거 보시오. 네. 그 후에 네. 서울역 브레트홈으로 쑥 들어가서 네. 남쪽으로 달아나는 급행열차에 몸을 실. 그리고요? 수원을 거쳐서 천안에 당도하니까 그랬더니요? 천안 삼거리 휘늘어진 수양버들까지에 황금 갑옷을 입은 꾀꼬리 소리도 아름답지만 처녀 총각들이 꺾어보는 버들피리 소리에 맞춰서 흘러나오는 그 고장의 명곡인 흥타령 멋이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넘어간 흔나기 등이 물에 비치는 여희 천안 정거장에 내려서 이상시는 거 구경했어. 무슨 구경을 하셨어요? 아 천안 정거장 앞에 그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섰어.
있습니다. 아, 그야 찾아 살아나왔겠죠?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왜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 났어요? 굉장한 사건이 벌려요. 아니, 무슨 사건인데요? 이걸 어떻고? 네요? 천안정거장한테 넓은 마당에서 네. 여학생 네. 해산을 했구려. 뭐요? 여학생이 해산을 했어요? 산을 났어, 기집애를 났어. 당신이 나더러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여학생이 해산을 했다고요? 아이고, 그 집안은 망했구려. 아이 참, 당신이 나더러 그랬단 말이에요? 아, 내가? 네. 여학생이 해산을 했어. 아이고, 망치스러워라. 뭐가 망치스러워? 그럼 여학생이 길에서 해산을 했는데 안 망치스러워요? 이 양반이 해산을 했다니까 어른 낼라 안주하는구만. 그럼 뭐예요? 그게 아니야. 뭐예요, 그럼? 여학생이 네. 선생님 모시고 네. 멀리 소풍 갔다 와서 천안정거장한테 넓은 마당에서 각각 모두 해산했단 말이야, 해산. 이런 엉터리 양반 같으니라고. 그러한 구경을 하고 네. 천안상거리 능수보도를 뒤로 하고 경상도 대구에 도착을 했지. 그랬더니요? 내가 대구에 도착한 그때가 바로 어느 땐고. 어느 때예요? 꽃이 피는 양춘 가절도 아니고. 그러면요? 새가 우는 녹음방초 숭아시도 아니고. 그러면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엄동설안도 아니고. 그러면요? 그때가 바로 무슨 땐고 허니. 무슨 때예요? 배가 고픈 점심때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삼랑탕집을 찾아보라는 게 네. 한 집도 없습니다. 한 집도 없어요? 웬일일까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요? 어떤 집을 가보니까 대구탕이라고 써붙였어. 아, 그럼 맛은 잘 됐군요. 내 웃기는 하지만 그거라도 한 그릇 먹으려고. 그렇겠죠. 대구탕집을 배고픈 김에 벌컥 열고 쑥 들어갔지. 예. 망신 당했어. 왜 망신을 당했어요? 모두 빨가먹고 섰어. 어떻게 됐길래요? 아우, 저거된 시민가 하고 나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 그게 대구탕 파는 집이 아니라 그럼 무슨 집이에요? 대구에 있는 목욕탕이야. 이런 무직한 양반 같으니라고요. 그러한 망신을 당하고 예. 버스를 갈아타고선 밀양으로 들어오니까 그랬더니요? 만곡 풍상 비바람에 허물어지고 헐어졌건 나는 옛 추억과 옛 고적을 그대로 더듬는 듯 창창한 빨래터에서 아가씨들이 빨래방매에 장단 맞춰가면서 부르는 그곳의 명곡인 미량아리랑 또한 신바람이 납니다.